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에서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본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왜 이제 그렇게 중요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역사상 매우 논쟁이 심했던 그런 아주 분기점을 제공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로마서 7장이. 이 로마서 7장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로마서 17장 14절 이후가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뭡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 이후거든요.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둬버리고 추방하기도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부터죠.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4절 15절 쭉 나와서 마지막 절까지 일단의 무리들은 이 마음의 상태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다른 무리들은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어리석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뭘 우리 한국교 그래 이게 뭘 전혀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교인들도 그렇고 성경 읽고 은혜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역사를 바꾼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고민하는데 어느 길거리 가는데 길에서 꼬맹이들이 소년인지 몰라요. 소년인지 모르는데 걔네들이 톨레레게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 진리냐, 그 진리를 찾으면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헤매다가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들어서 읽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들어서 읽었다는 들어서 읽으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로마서 13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를 딱 읽어요. 그 어거스틴이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읽는데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으로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니까 어때요? 담담하죠? 담담한데 왜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회개가 되고 무릎 꿇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담담해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13절 라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우리는 담담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럼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 1장 다 신기하게도 로마서예요. 기독교 역사를 확 바꿔버린, 이것은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가지고, 어거스틴의 별명이 뭐냐면 은혜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게 어거스틴도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어떻게 진리를 발견합니까? 어거스틴과 그 루터와 이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모든 게 은혜죠. 내가 속한 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우리에게 글로 써줘서 AD 40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원하고 탄심하고 있다가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나왔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성경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성경구절, 마틴 루터를 회심시키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은 이 구절을 읽기 전까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그렇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무엇이 참된 진리냐라고 예달파 울며 불며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읽은 사람과,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뉴턴은 과학자였고 만유인력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없는 자들은 사과가 떨어진 거 보고 가서 조먹기 바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과를 내 옆에 떨어뜨려 줬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까먹기 바쁜데, 뉴턴 같은 경우는 만유인력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모든 뛰어난 사람,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결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지만 스파크가 일어나기 전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뭐 로마서 뭐 7장 뭐 그게 뭐 요 바울의 회심 전 상태인지 회심 후 상태인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자, 어거스틴의 아까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으로 은혜의 기독교가 은혜의 기독교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그 구절이고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오늘 그것과 버금가는 매우 중차대한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1618년도에 도르트 신조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도르트 신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도르트 신조를 처음, 도르트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잘 들어봤을 텐데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 거의 생소할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근데 도르트 신조가 생소하던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 위험한 상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도르트 신조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목사님들이 가르쳐 줬으면은 계속적으로 목사님 입에서 도르트 신조, 자 이건 도르트 신조 몇 주항에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생소한데요. 네, 도르트 신조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도르트 신조를 배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이름이 생소한 사람도 또 소개해야 됩니다. 알미니우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루미늄이나 아르메데스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자꾸 공부하다가 제가 알미니우스 그러면 목사님 그 알루미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아니고 알미니우스라고 표현하죠. 이 알미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칼빈의 제자가 테오도로스 베자입니다. 베자. 칼빈의 제자 베자.
배자의 제자가 알미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칼빈 바로 다음 다음 세대고, 사실 칼빈의 수제자가 배자였거든요. 칼빈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제네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네바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제네바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네바 신학교에서 칼빈이 총장을 하다가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테오드로스 배자에게 넘겨줍니다. 즉 칼빈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수제자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였습니다. 근데 알미니우스가 이제 거기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성경을 해석하며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7장이 바울이 아직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의 마음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아직 율법 안에 있고 죄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기 이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 아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그러면 14절 말씀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15절 말씀이 어떠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길 원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상태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말하기를, 알미니우스가 말하기를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거듭나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감싸고 있고,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냥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알미니우스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선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선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바울의 거듭나지 않는 상태, 즉 우리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이, 이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제가 손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엄청난 논쟁입니다. 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뭐였냐면, 그 예전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론이 있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 두 본성이 있죠. 이것의 버금가는 논쟁이 1618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의 버금가는 논쟁이, 이것의 버금가는 논쟁, 그래 기독교의 역사를 확확확 꺾어버리는 그런 몇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논쟁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것을 모른다는 여러분을 구원을 탈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근처에 가 있지 못해요. 도르트 신조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그것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과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배웠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 설교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에. 그래서요, 그 설교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서 뭡니까? 7장 14절 이후부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면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린 전적 타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전적 타락을 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적인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고 신을 찾고자 하고 그 신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알미니우스가 이야기를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면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르미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설교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손 붙잡아서 내십시오 라면서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를 막 돋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주님 붙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마음껏 우리한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전통 칼빈주는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오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칼빈주의 설교 들으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알미니 설교 들으면 아, 잡을 수 있구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상태지만 그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령한 빛이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 문제가 알미니우스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 논쟁을 청교도의 대가였던 윌리엄 퍼킨슨과, 그 다음에 이 윌리엄 퍼킨슨이 상당히 이 알미니우스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또한 알미니우스와 같은 학교의 교수였던 고마루스가 알미니우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공격하기 시작함으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논쟁이 네덜란드에서 빵 터졌고, 그 논쟁은 그냥 말로와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총칼을 드는 전쟁의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일보 직전까지. 일보 직전까지 갔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다른 전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618년에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렇죠? 그 30년 전쟁이 전 유럽을 전쟁으로, 30년 동안 1618년에 발생해서 1648년에 끝난 30년 전쟁이 전 유럽, 즉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의 싸움이었어요. 요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의 싸움이 1618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네덜란드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덜란드 내전이 발생 안 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럼 그 도르트 총회에서 그러면 무엇을 이제 결의했냐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도르트 신조, 우리 재웅 집사님이 1시 반부터 강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걸 들어야 됩니다. 도르트 신조를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 몰라요. 구원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르트 신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알미니우스는 도르트 총회가 끝난 다음에 2단으로 판정받았어요. 너희들 2단. 2단은 뭡니까? 시작.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이 없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이 없는지를.
이 도로트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게 설교다? 왜? 알미니스하고 정통 개혁교회가 설교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설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로트 신조의 전적 타락의 시작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는 우리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해야 된다. 이게 정통 칼빈주의입니다. 즉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고 인간은 완벽하게 영이 죽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제가 이제 정통 칼빈주의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정통 칼빈주의자면 여기에 있는 분을 어떻게 본다고요? 시작. 전적 타락한 자, 완전히 죄인, 기대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설교가 어떻습니까? 호통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설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 설교는 예리하고 날카롭고 호통치며 책망하는 설교가 정통 칼빈주의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알미니우 설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책망하면 기분 나쁘니까,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왜? 내 속에 여전히 신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신성이 살아있는데 그 신성을 잘 설득하고 잘 위로하면은 그 신성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좀 찾아볼까라고 위로하고 설득하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 알미니스 설교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설교를 가지고 논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 설교를 논쟁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정대훈 목사님 설교를 몇 편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정대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시고 한국교회에 쩌렁쩌렁 울려야 될 그런 설교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시냐고요. 그런데 그건 정대훈 목사님의 성향이고 제 성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대원 목사님은 잘못을 회개하는 설교를 하고 나는 심신에 지친 자를 위로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 목사님은 죄를 지적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자기 직업 현장에서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비전을 주는 설교를 저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알미니 아니다. 당신은 알미니 아니다. 알미니안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위로하고. 왜? 위로하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 좋아질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뭔가 이 컵을 하나 팔 때 이 컵 팔 때 사람들이 호통을 칩니까? 이 컵 안 사면 너희들 죽어 독약을 먹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이 컵을 왜 사야 되냐면 이 컵은 뭐고 뭐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앉아있다가 그래 어이구 컵을 사고 싶다 컵을 사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컵을 사게 하기 위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컵을 사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고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컵을 사게 하듯이 알미니우스 설교는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주시고 이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을 따르기로 서운한단 말입니다. 이게 알미니우스 설교예요. 이게 칼빈주의 설교는 설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낯을 들 수 있느냐라고 설교하는 게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고 알미니우스 설교는 어떻습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으냐면 교회도 비전홀이라고 지어버려요. 비전홀만 있습니까? 비전교회라고 지어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알미니우스 설교하고 칼빈주의 설교를 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비교를 해주니까 알겠지만 비교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 저분의 설교는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래서 설교가 부드럽고 온유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 당시에 목사님들의 특징은 옛날 우리 시대의 훈장 선생님 비슷했어요. 호통치고 뭐라고 하고 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제 알미니우스에 대한 설교자들은 온유하고 참하고 알겠죠? 이단이었다고 이단 그 인간들이 알미니우스가 이단이었다고요. 두 번째 은혜의 수단으로서 오직 설교를 말했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즉 이 설교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설교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성도도 생각하지 않고 목사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설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알미니 아니에요. 근데 개혁교회는 이 설교 지금 하나하나가 여러분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는 성경과 성령이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즉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미니안 교회는 성경과 동떨어지게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한다고 봐요. 물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성령도 역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역사가 있냐 그러면 찬양할 때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길에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갑자기 길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시면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다. 이게 알미니안이라고. 이게 개혁교회는 성경 설교 들을 때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봐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순이야 저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해,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왜 많이 들어봤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두면 금방 알 거예요. 야 오늘 가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와. 네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성도라고 얼마나 많이 세뇌를 당했습니까? 그게 바로 1618년에 이단이었던 알미니우스 주의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거듭남의 역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설교를 통해서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변화가 안 됐더라. 그러니까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 아니죠? 제자훈련은 알미니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설교의 접근은 거짓 없는 부르심으로서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거짓 없는 부르심입니다. 즉 개혁신학은 복음을 율법과 죄 용서 두 부분을 복음이라고 봐요. 율법과 죄 용서 두 개를 한 세트를 복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율법과 복음을 따로 떼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죄 지적하는 죄 설교가 거의 사라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그런 타령하고 살아요. 사랑 타령. 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나눴거든요. 여기에서 개혁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적으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 자체에 율법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개혁교회는. 그런데 알미니안 교회는 율법적인 요소를 바리새인이나 유대파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책망하거나 하나님께 회개를 간구하거나 촉구하거나 이게 없이 여러분 잘 될 걸 믿으십시오, 잘 될 걸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알미니우스하고 정통 개혁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알미니우스 설교에 대해서 익숙한데 개혁교회에 대해서는 설교가 익숙하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알미니우스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1625년, 아까 1618년이라고 했잖아요. 1618년에 알미니우스가 이단 정죄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25년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영국 국교회, 우리로 말하는 성공회, 여러분들 그 엘리자베스 결혼한다 그러면 긴 빨간색 드레스 입고 쭉 가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성공회 거기에 공식 신학으로서 알미니우스 주의가 들어가요. 정통 칼빈주의는 떨어지고.
1625년에 그리고 18세기에 미국 보스턴에서 보스턴 제1회중교회 목사인 찰스 촌씨는 알미니우스의 대가입니다. 즉 이미 18세기 1700년도에 미국은 알미니우스로 꽉 찼습니다. 알미니우스로. 아니 이게 1618년에 이단이었었는데 글쎄 100년도 안 돼서 미국에서는 알미니우스가 꽉 찼어요. 그걸 대항해서 그 알미니우스를 대항해서 끝까지 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알미니우스를 대항해서 정통개혁교회를 방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미국에서는 에드워드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누가 또 나왔냐 그러면 존 에슬리 감리교 창시자가 알미니안입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알미니안이에요.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운동이 일어났죠. 1902년에 미국에서 성결운동이 일어났죠. 성결운동이 점차 발달돼서 1907년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20세기 폭발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이게 다 알미니우스 바탕입니다. 다. 1618년 이단이었어요.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 주의를 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복음주의권이라 그래요. 이 복음주의권에 반해서 정통 칼빈주의를 개혁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주의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알미니우스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알미니우스 교회가 어디냐?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는 다 100% 알미니우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는 100% 알미니우스예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뭐 충영교회 다. 온누리교회.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개혁교회를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개혁교회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론이 독특한 거고 제가 알미니우스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그렇게 귀에 익숙하고 제가 말하는 설교로는 대단히 특이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미니우스 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 말을 못해요.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구원은 딱 하나예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요 두 구절이 그들의 구원론의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요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 이 한마디면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쉬우면 성경이 뭐하러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절, 이 로마서 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순교하겠다 뜻입니다. 빨갱이 와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 그럴 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말합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여유를 부릅니까? 총이 내 머리에 있는데 그때 예수를 시인하는 거하고 공원에 앉아있는데 형제님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그냥 시간 안 되는데 5분만 주실래요? 네 그럴게요. 저기 저 사형리라고 들어봤나요? 아 못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세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영접합니다. 그거 하고 AD 1세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알미니안 교회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두 가지 딱 들고 예수님 나의 구주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구원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도를 모르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자랑을 좀 한다 그런다면 알미니우스가 판을 치는 곳에 정통 개혁주의를 설교하니까 제 설교가 독특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독특한 게 아니라 그게 제 자랑인 거예요. 그게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다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정통개혁신학을 배웠으며 어떻게 구원론을 배웠을 것입니까? 저는 다 압니다. 개혁교회를 배운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조그마한 큰 교회, 여러분 주변에서 500명 이상인 교회 중에는 단 하나도 개혁교회가 없어요. 100% 알미니우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 너 모른다 그럴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너가 누구냐? 예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갔다 왔고요,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요, 보내는 선교도 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아니, 그거 말고 구원의 도를 나한테 말해봐. 구원의 도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알 것이 아니며, 입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확증받았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 이 한마디로 확증받았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게 알미니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건데, 대한민국은 99.9%가 알미니우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7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게 바로 로마서 7장을 해석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슬프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1618년에 유럽의 30년 전쟁이 발생하고 1648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마무리에 뭐가 있었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어요.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이 뭐냐?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하지 말라요. 왜?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30년 동안 전 유럽에서 싸움을 했고, 우리 6.25가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죠.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는데 전 유럽은 30년을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쓴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종교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싸우면 이게 도대체 종교의 의의가 뭐냐? 베스트팔렌 조약, 이제는 종교 때문에 핍박하지 말고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서 더 이상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30년 전이 끝난 다음에 알미니안으로 쫙 깔려버렸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으쌰으쌰 성교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뭐하자, 이것만 드립다 30년 40년 하다가 당신 뭐 배웠습니까? 글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교회로 그냥 기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기어서 들어오는 것은, 예, 죄송한 말입니다만, 전쟁의 상처로 온 몸이 다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기어서 벌금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증 상태가 그냥 뻣뻣이 걸어온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영혼의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걸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삼성제일교회 와가지고 복음 딱 들으면, 목사님,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정통개혁교회를 하고 있는 몇 명 안 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사건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1절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
율법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안 그래요. 로마서 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형제들 동그라미.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시작. 예? 우리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 형제들은 누구냐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할례 문제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서로 논쟁해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마라. 이게 결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들 기독교인 되려면 먼저 할례부터 하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인들에게 형제들아 말하는 것은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여기서 율법은 그래서 유대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율법이냐 그러면요, 무슨 율법이냐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거기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먼저 맡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합니다. 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예요. 왜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렌지 하나를 줬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게 오렌지 하나를 또는 뭐 참외 하나를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오렌지를 줬으니 당신은 나에게 그런 선대를 베푸소서. 또 하나, 당신은 오늘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여기 먼저 내가 맡은 자리입니다 라고 할 때 먼저 맡은 사람이 맡아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맡은 사람이 그 자리에 권리가 있다는 것 있잖아요. 권리가 있다는 것. 시 언제 우리가 합의했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합의했죠? 또 줄 서 있는데 줄을 서 있는 대로 차례대로 들어가자고 언제 대한민국이 합의를 했습니까? 그게 법에 있나요? 줄을 서 있는데 차례대로 뒤에 오는 사람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차례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가 합의를 했죠? 또 하나, 내가 오늘 당신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개똥아, 오늘 내가 밥 살 테니까 영화 보고 밥 먹자, 극장으로 나와라. 그런데 그 개똥이가 나왔는데 내가 없어요. 개똥이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나온다 그래도 왜 안 나오세요? 언제 약속했다고 내가 꼭 나가야 된다는 건 법을 정한 적이 언제 있냐? 약속을 했으면 내가 꼭 나가야 된다는 그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C.S. 루이스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은 모든 사람이 그냥 갖고 있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나도 선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차례대로 질서 지켜가는 것이고, 먼저 권리를 차지한 사람에게는 양해를 부탁해서 차지하든가 아니면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배우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누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해요.
인간 보세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느냐 꼭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막 논쟁해가지고 아 약속은 결국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 논쟁이 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람들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지 않든 인간의 본성에는 그게 옳다고 느낀다. 이걸 C.S. 루이스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또는 자연 본성에 있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가 주신 즉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성의 법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 법칙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법칙에 따라 우리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주의라는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실수하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내가 실수한 걸 감추려고 한다. 왜? 그게 부끄러운 줄 아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실책이나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법에서 간통죄 폐지됐죠? 맞습니까?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무하고나 사랑을 속삭이길 바랍니다. 폐지됐잖아요. 그러나 뭐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내면의 기준이 그건 안 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은 간통죄 폐지됐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법은 그건 안 돼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자연의 본성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해요. 왜 업적을 자랑하냐면 잘 봐보십시오.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 딱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목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율법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 속의 변화가 없이 내 겉이 변화가 돼서 예? 내 속의 변화 없이 겉이 변화가 돼서 겉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내 속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내 속의 변화가 없이 겉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내 겉의 행동을 보고 내 속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떤 사람에게 도저히 손 내밀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더러워. 그 여러분 보면은 재밌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길거리에 강도 당한 자 있잖아요. 길거리 강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근데 거기를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와죠. 그 강도를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돈 주고 보냈어요. 그 우리는 흔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외국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넓은 들판에 고속도로 내 차 하나 가는데 앞에서 수염 덥수룩한 거지가 히치하이킹 합니다. 태워줄 사람. 그 사람 속에 마약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몰라요. 덥수룩한데 헬로 하면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요. 글쎄요. 저도 안 태워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내 마음속에 변화도 없이.
내 마음의 변화도 없이 선한 사마리아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마리아로 봐주겠지라고 마음먹는 것,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목사니까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교인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손이 가기 싫은데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인이 정대우 목사야 정말 참다운 목사구나 라고 봐줄 걸 바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80대 노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노인이 얼마나 목사님이 오신 게 좋아하든지 막 손을 떨면서 목사님 하면서 계란을 까줍니다. 제발 까주지 마라. 까줘요. 까주면서 목사님 주는데 계란에 5만 가지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5만 가지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요거 먹으면 다 체할 것 같은데, 요거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그러나 목사는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더 율법주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주의 특징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왔고 이런 업적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이 감춰져요. 우리 정대원 목사는 그 월급의 10%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월급의 10%를 룩에게 도와주고, 근데 속으로 줄 때 아우 아까워. 만약에 그게 정말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은 괜찮죠.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속으로는 아우 아까워, 근데 목사니까 본을 보여야지 하면서 줘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속이 어떻게 됐다는 걸 좀 봐주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다뤘잖아요. 그때 나병 환자 고름을 입으로 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외국 나가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고름 든 사람 입으로 빼줘. 그래서 내가, 야, 쇼하지 마라. 징그럽다. 그냥 주사기로 빼면 되잖아. 고름. 왜 입을 갖다가 대?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려고, 쇼하려고. 저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주사기로 빼라, 그거. 돌아오니까. 병기 놀라. 그 입 가지고 니네 아들 뽀뽀해줘봐. 어떻게 되겠어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표정을 보지 말아주시고. 그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자기의 어떻습니까? 업적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왜냐 그러면요, 이게 일명 속죄양의 법칙입니다. 속죄양의 법칙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실컷 정지하면은 다른 사람은 내 죄를 못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서치라이트를 딱 비치면은 서치라이트를 비친 사람이 안 보이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실컷 정죄하면 나는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습니다.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교만합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 교만끼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뭔가 거들먹 턱 거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교만을 제일 순식간에 잡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만한 사람인데 인생 실패한 교만한 자. 그 사람은 그 잘난 교만한 자를 그대로 여러분 잡아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흠집을 잡아내는 사람들은 그 흠집의 병이 자기한테 든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났는데 나도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교만한 자들을 금세 알아봅니다. 즉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찌들어진 사람이에요. 교만하면서. 그래서 그런 잘난 사람을 계속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공하려면 열심히, 여러분 성공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성공하는 자를 비판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는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그 사람의 약점 하나만 딱 잡고 얼마든지 비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해서 비평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열등감에 의한 비평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의 비평하는 모습을 봐다 나는 저것들을 얼마나 살벌하게 비평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이거예요. 둘 다 뭡니까? 외부적인 행동으로 내 마음을 봐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의기소침과 낙담으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로마서 7장을 다룰 핵심 문제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단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선포함으로써 또는 도덕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노력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려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설득함으로써 도덕의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잡아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못 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삶이 뭔지를 알아도 우린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법을 배워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는 기준을 잡아서 또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남사기 치지 말라, 남에게 선을 베풀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만 실천해도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새로운 율법을 다시 긁어 들어와서 이 율법을 사람들한테 강제를 하고 듣게 한 다음에 율법주의를 세워나갑니다. 누가 그럽니까? 주로 이것은 사회개혁가들이 주로 그럽니다. 사회개혁. 저는요, 사회운동하는 개혁가들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들이에요, 그들이. 물론 사회운동을 통해서 1987년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민주화운동을 실현하는 것은 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 민주화운동엔 전 국민이 다 동참했으니까. 그리고 혁혁하게 전두환 때보다 훨씬 민주화된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숨어있던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선동꾼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남아서 자꾸 사람들한테 새로운 율법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저거 잘못됐잖아. 제 율법주의 두 번째 뭡니까? 남 욕하는 거죠. 야, 삼성 잘못했잖아. 현대 잘못했잖아. 야, 우리 참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들을 계속 비판하게 합니다. 나쁜 놈.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많은 서울대 출신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서울대 안 가. 그랑 똑같이 나는 저렇게 악한 부자가 될 바에 나는 부자가 안 되고 말리라. 이러면서 자기의 부자 되지 않음에 대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함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가난하면서 정직한 자가 되겠다. 이렇게 봐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회개혁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부류와 그 속에서 또 사회선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회개혁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정의롭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팔을 높여주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데 자기 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회교육운동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변화는 없고. 여러분,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일은커녕 언제나 소유사태, 언제나 데모만 찾아다니면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을 뜯어먹고 다닙니다. 그렇게 잘났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그 길동이 걔,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해. 나는 그런 녀석하고 친구하고 싶지도 않아. 야, 그 길동이 좀 있다고 거들먹거려. 아우, 나 걔랑은 친구하고 싶지 않아. 나 걔하고 전화번호 끊어버렸어. 나는 한 번 아니라고 아니야. 이러는 자들이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7장 봐봐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봐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 보십시다.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과 나는 그 인간 사람 취급도 안 해. 나는 한 번 아니라고 아니야. 잘났다고 뻔뻔거리지 마. 이 말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냐.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 잘못했어, 너 임마 그렇게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사작용으로 내가 선한 사람처럼 드러나기를 원하는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내 몸은 사망에 감춰있다.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게 성도인데 저 율법주의자들은 남 비판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떻게 해서 로마서 7장이 교회 역사상 알미니스 논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렸고 그 알미니스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주의가 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